구독해 주세요. 요즘에 접어먹는 김밥? 그 유행이잖아.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김밥에 들어가는 거 참치, 스팸? 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 치즈, 치즈, 치즈. 강아지! 아, 우엉국인데? 언제 사준 거야? 이미 날짜가 안 써있네. 먹어도 되겠지, 그쵸? 참치에 넣은 마요네즈.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것보다 더 넣을 게 뭐 있나? 운동하고 맛대서 다이어트 식단 기대한 제가 빙신입니다, 빙신. 그래, 빙신. 밥 있냐고? 계란 후라이를 먼저 하자. 아주 약불에다가 이렇게 막 한 손으로 막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잠깐만. 그래서 오! 아, 계란 껍데기 들어왔어. 아니 뭐야, 계란 껍데기는 왜 들어오는 거야? 지금 내가 손가락 넣었다고 지금 짜증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걸 보면 우리 가족과 내가 먹겠지. 미안해. 미안해 우리 가족. 그 다음에 깻잎을 씻어야 돼. 아! 이렇게 안 들어가죠. 태풍 봐. 안녕. 태풍아 누나들 안녕. 태풍이에요. 태풍아. 태풍아. 너 보고 바지 입었니? 어떻게 바지야, 태풍이? 응? 왜 뚱땡이? 응? 일단은 3등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이거 뭐야? 칼이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반으로 잘라줘야 돼. 너무 두꺼워. 부엉. 네. 잘라주고 햄. 자, 이 정도 얇기면 되겠죠? 오케이. 일단 참치는 손을 베이지 않게 조심해야 돼. 마요네즈는 조금만. 인간적으로 너무 적다. 이게 딱 한 개치야. 더 이상은 안 돼. 오케이. 파란색 접시. 왜냐면 파란색이 억제 기능이 있다 그래서.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내 말 들려? 자, 이제 김밥을 한번 싸보도록 하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얘는 반을 접어서 반 일부부터 많이 잘라도 돼.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대충 쓱쓱 올려. 치즈를 녹을 수 있게. 난 여기는 눅눅해질 수 있으니까 깻잎을 깔아주고 참치. 안돼, 가랭이를 걸리면 안돼. 에?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이쪽에 스팸. 너무 맛있겠는데? 계란. 와! 말해 뭐해. 그리고 이제 접어. 와, 근데 이거 팍! 접자. 오! 차가! 하나 완성. 여기다가. 아! 그 밥물 썰어놓고 까먹었어! 아! 잠깐만, 여기다 올리자. 계란, 스팸. 뒤집어주고. 약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느낌이야.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편의점 샌드위치에. 이렇게만 보면, 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구나 하고 보면 진짜 개없는 거. 근데 이게 중요해. 이게 지금 안 들어갔어. 여기다가 입을 벌려서 넣어줘야 돼. 미안하다. 계속 반으로 잘라. 밥을 올리고. 뭐지? 아, 뭐야! 계란. 응? 개맛있어. 아, 얘 추울 수도 있으니까 덮어주자. 살짝하긴 하네.
4개 완성. 어, 이 보이네. 어, 이렇게 하고 마지막. 그래요. 맛있을 것 같지? 이제 마지막 국밥은 싸는 이유가 잔반을 없애기 위해서예요. 남은 것들을 이제 한 번에 싹 넣고 싸는 거지. 내 말 돌려? 말해. 이게 왜 어울리는 거야? 너무 완벽해. 약간 케이크, 생일 케이크 먹는 기분이야. 난 그냥 모르겠어. 이건 좀 오버인가? 저는 하나 뺄게요. 하나를 빼고. 근데 일단은 멀쩡한 걸 한번 먹어봐야겠다.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너무 맛있다. 우와. 숯에 구워진 것 봐. 와, 근데 이거 먹기는 진짜 불편하네. 아, 이거 어떻게 비빔밥 해 먹어야겠는데? 여기다가 술을 담아주는 거지. 어, 이게 뭐냐 이게? 비벼 먹어. 안돼. 맨날 이러고 있어요, 맨날. 이제. 맛이 없진 않거든요. 이게 무조건 와플기계라고 맛있진 않다. 전에 게 훨씬 맛있네. 아, 근데 맛있어! 이게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냐? 뭔가 전에는 신선한 맛이었는데 참치가 살짝 익으면서 지금은 약간 묵직한 맛이야. 약간 아, 전에 있던 와인은 방금 된 와인을 마시는 기분이고 이거는 한 5000년 숙성한 와인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익히니까 느껴졌어. 결론. 그냥 이거는 그냥 먹는 게 맛있다. 그냥 먹는 게 맛있는 걸로.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구. 구독해주세요. 아이.